남포동 브루스 C 더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해드리려고다가 어차피 순서껏 올려야 되니까요. 어느 분께서 이걸 좀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신청한 걸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이라고 폴카 곡곡인데 그거 먼저 오늘은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여자 키로 놓으시면은 그냥 샵 하나가 되죠. 남자 키도 되지만 이 노래가 조금 남자 키지만 또 노래 템포가 좀 발단 얘기지. 그렇고 연주하기가 샵세 개에 그손그 운지가 조금 빠른 노래로서 조금 편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높은 듯, 약간 밝은 듯 해서 여자 키로 하는 거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남자 키로 하셔도 되지만 여자 키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먼저 그 D마이너로 설명을 먼저 하고 또 나중에 또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할게요. 노래는 이건 안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 감정 잡을 것도 없고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거잖아 악보가 이건 처음부터 이걸 보고 나는 뒤텅킹이라고 말을 해 뒤텅행이라고 뚜잇 이게 무슨 용어가 있을 거야 이게 요거 대개 음이 이렇게 걸러서 가. 이렇게 걸러. 그렇게 뚜, 잇 터면 이거는 뒤텅킹이 된다는 얘기지. 뚜, 뒤 터면은 앞텅킹도 하고 뒤로 막으니까 스타카토식이 되지만 이거는 이 파샵을 할 때는 뚜, 잇, 뚜, 뒤치 아니지. 뚜, 불면서 뒤로 혓바닥을 막는 거지. 이거 폴카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근데 뚜디 따띠 뚜디띠 더뭐 이건 안 돼. 팝송이라도 그저 체리핑크 만보 같은 거는 앞덩킹 뒤덩킹 그거 구분 못하면 절대 연주가 안 돼. 그것도 내가 그것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 그런 노래가. 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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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디띠띠 따 그렇게. 여기는 저 뒤통킹이 안 들어갔지. 이거는 자 하나 걸러서 또 있다 있다 요게 하나 걸러서 이렇게 이렇게 그 악보에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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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를 하지. 그럼 이렇게 이음줄 해놓은 거는 뒤를 혓바닥 막으라는 그 표시야. 꼭 하셔야 돼.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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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킹을 뒤통킹. 자, 그다음에 저 똑같아. 뒤로 나가는 것도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부산.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것도 전부 다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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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그냥 앞통킹을 해볼게요. 상관없어. 어떤 노래든지 뭐 상관없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폴카가 꽃도이 또이 떠나는 그런 법칙은 없어. 진짜 법칙이 없어요. 그렇게 또나 나름대로 폴카나 이런 거는 약간 또이 또이시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나? 요게 조금 부드러워 듣기가 연주하기도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도 전부 다 하나 넘어오는 거예요. 두 개가 두 알이 하나 뭉쳐서 또 잇. 이것도 또 잇. 또 잇. 요거 굉장히 많아. 봐.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그러나 또 잇, 또 잇이 훨씬 부드럽고 듣기 좋아. 자, 잘 가세요. 자,
이거는 또 복잡하게 일단 설명은 해야 되겠네. 복잡하지. 잘 가세요. 그럼 요거 파샵, 요거 파샵이잖아. 그죠? 근데 이게 노래가 이거 트로트류야. 이거 템포만 늦추면 트로트거든. 요게 그냥 내추럴 파로 하시잔 얘기지. 따야 따다다 따야 꺾는 거요. 느린 거나 빠른 거나 잘 가세요. 짜아아아아아 요거 꺾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내추럴 파로. 난 파로 했어. 파샵을 해볼게. 전혀 상관없고 파샵인지 파인지 구분을 못해도 이렇게 꺾는 스타일 요런 거는 반음 반에 반음 나가는 게 아휴 내 식이라고 하면 또 건방 떠는 것 같고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헤이 여기서 또 있다. 이런 스폴카는 그것뿐이 없어. 테크닉이 또 있다. 요거 또 있다. 앞에가 또 하나 있으면 또 있, 또 있 할 텐데 이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그 다음이 넘어가는 그 다음 음이 그것도 뒤통킹이란 말이야. 두 있다. 이거는 또 강조해야지. 강을 해야지. 두 있다. 두 있. 두 있다. 여기 두 있. 두 있다. 또 나간다는 얘기지. 왜 당신이 마음대로 그렇게 법칙을 정해. 그건 할 수 없어. 그렇게 정한다고는 내가 안 했는데 이거 분명히 이건 또 아, 내 식 같아. 아, 그래도 한번 제 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좋으시면 가시란 얘기죠. 나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저는 그렇게 앞덩킹 뒤덩킹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맞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한 많은 피난 살이 서름도 많아. 이것도 또 있다 따 해도 되지. 안 해도 돼. 하지 말자고. 이거 하나만 톡톡 쳐주자고.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뒤떡기 허라는 법이 어딨어? 법이 어딨어 법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잊지 못할. 그럴 때는 따따가 또 그냥 들어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 뒤떡킹 들어가면 돼. 똑같은 거는 또 하면 안 되고. 잠깐만요. 자, 요거는 또 똑같은 거니까. 그 맛이 없어. 뚜잇 맛이 뚜두 뚜잇이 맛이 없지. 그거 그냥 빼고 요거 뒤 요거 뒤통킹 요거 뒤통킹 요거 뒤통킹 싹 다 들어가. 상관없어요. 경상도 자 시에서 뭐 시 이상은 칼톤드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주자고. 여기에서는 시에서 이 미리만 열어가지고 따이다 한번 꺾어줘. 시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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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자마자 이 미리만 열어서 따당 닫는 거야. 더블 클릭으로 그죠? 요거 해볼까요? 아가씨가 그리워. 자, 아가! 요것도 뒤통킹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번 꺾고 싶어. 가수가 꺾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꺾고 싶다는 얘기야. 요거 아시죠? 요거 사이드킥 내치는 거. 따이야! 살짝 2mm만 열어갖고 하여튼 빨리 치면 돼. 이거 아시죠? 레리 치는 거. 전부 다 뒤통킹. 요거 뒤통킹. 요거 뒤통킹. 요거 뒤통킹. 요거 뒤통킹.
뒤통캐. 에이. 거의 다 뒤통캐. 요거 뒤통캐. 요것도 넘어와서 또 잇. 또 잇. 또 잇. 또 잇. 야, 너무 뚜잇 뚜잇 하는 거 아니냐? 그죠. 자, 이거는 1절 2절 똑같습니다. 어드립 애드립 들어가고 말고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1절만 하면 이게 3절이까지 나오지? 3절까지 다 하나? 그러면 그냥 연주하겠습니다. 그거 뚜잇 뚜잇만 하시면 돼. 그리고 C 이상 칼톤 놓고 요거 아가씨 갈 때 이거 샥 도레도 요거 2mm 탁 치는 거 요거 꺾는 거 그거 한번 들어가고 그렇죠. 이건 좀 짧게 정하겠습니다. 자, 연주 들어가 볼게요. 설명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뚜잇 뚜잇만 하셔야 돼. 폴카에서 아주 중요해. 이거 전기간주 다 해야 되는데 밑밤이 하나 들어갔네. 자, 똑같아. 이거 그냥 하면 돼. 해봤습니다. 이거 분명히 안 보고도 혹시 안 보고서 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거를 앞고 봐서 어디가 뭐가 들어가나 해가지고 이제 앞고를 봤는데 이런 거는 안 보고 할 수 있죠. 근데 봤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안 보고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속도를 올려도 굉장히 좋단 말이야. 안 보고 해야지 이거 타고. 잠깐만 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없잖아. 근데 내가 악보 안 보면 이 손가락이 잘 돌아가. 짠짜디다 중간 하나 또 틀렸어요.
내가 악보를 봐고도 되지만 이렇게 내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악보를 봤으면은 조금 하고 싶은 뚜이시라든가 뭐 비우라토든가 뭔가 들어가는 게 약간 늦어. 머리에서 명령 체계가 늦어. 보니까 안 보고 하면은 시각이 하나 빠지잖아. 시신경이 안 보면 머리에서 바로 때리는 거고, 내가 보면은 눈에서 봐서 머리로 가서 손으로 오잖아. 눈을 악보를 안 보면은 바로 머리에서 오니까 그만큼 조금 감정 전달이 빨라지고 손가락도 예민해진다는 얘기지. 악보를 더 빨리 하고 악보 보시는 분이 볼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안 보고 더 빨리 하면은 그게 또 부드럽다는 얘기지. 뭐 빨리 해서 뭐 악보 얼마든지 뭐잘 보시는 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도 악보를 안 보시면은 조금 폴카레도 감정 넣기가 약간 변동이 좋다는 얘기야. 자, 요거 폴카를 오늘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폴카 이런 노래 많죠. 재미난 거뭐뭐 굿세어라 금순아, 뭐 특히 저저뭐 강기역 시대, 뭐 폴카도 나중에 한번 쭉 올려드릴게요. 폴카를 하면은 손가락이 예민해지고 텅잉 연습도 잘 되고, 또 폴카마다 거의 다 뒤텅킹 들어갑니다. 그 뚜이 터는 거 그거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폴카도 또 모아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순서를 바꿔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요 다음에 저거 올려드릴게요. 그 나들이 그거 하는 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신청곡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가도 가도 그 제목이 뭐야? 이별의 종착역. 돌아가신 누구지? 김현식 씨. 김현식 씨가 부른 버전으로 애드립 약간 넣어서 또 그것도 하나 또 신청곡으로 제가 또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느라고.